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 분씩 들어가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준비가 충족하더라도 네, 간단하게 자기 팀 설명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나 그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생긴 그런 목표 등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게요? 아무나 해도 되는데? 네, 아무나 하세요. 그러면 1분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이 에이스 센터의 추경옥입니다. 제가 전에는 한 15년 동안 옷 의류 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애터미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3년 전에 이미 저는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의 딸 대신 제 지금은 스폰서이신 김지은 스폰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건의했고 이끌어줘서 센터에 한번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제가 나도 예전에 그런 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뭉클해지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데 센터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센터에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 센터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꼭 이룰 거고 나눠주는 삶을 끝까지 실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1분 11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현수입니다. 저는 전직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시간 남으면 동네에서 그냥 놀고 그러던 아줌마였었어요. 그러면서 위에 스폰서이신 이명아 팀장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를 받고 같이 이제 센터에 가가지고 회장님 강의를 보면서 저게 거짓말일까 정말일까 그런 이제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세미나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가보기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될 사업이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이가 있지만 이 나이에 어디서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또 여기에 또 내가 좀 담아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담아서 한다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꿈은 지금까지는 그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애터미를 만나고는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꼭 성공을 해서 정말이지 선교하고 또 나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최영단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는 그 전부터 알아서 화장품이라면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은 시간에는 뜨개질이나 하고 성경이나 필독 하던 사람인데 이제 딸내미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 있는 줄 알고 우리 팀장님들이 국장님하고 우리 이명아 팀장님하고 와서 소개시켜 달라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 거기 선교사님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다 알고 알아보고 좋은 거라고 알아보고 해서 나보고 스폰서 됐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되고요.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시스템에는 있었지만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회장님 강의 중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이걸 이 사업을 꼭 해라. 근데 보니까 손자 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열심히 시스템에 참석하고 있고요. 제가 꿈이 있다면 성공해서 꼭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도 많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21초.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는 최부선입니다. 전직은 전기 제조업체에서 한 17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나이 먹고 힘들으니까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이제 구직급여 타는 동안에 이제 병원 치료도 하고 어깨 치료도 하면서 근처에 이제 미사랑방 우리 정권사님이랑 이 팀장님이 하는 그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고 또 이제 마음 편해서 이제 자주 놀러 갔어요. 가서 가끔가다 이제 뭐 제품도 구입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애터미를 알게 된 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입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삭제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삭제된 센터에서 이제 놀러 다녔는데 그 이제 우리 정권사님 권유로 그 다시 이제 가입을 하고 또 이제 끈질긴 권유로 세미나 좀 가자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다가 이제 한 번은 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듣는데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인생 시나리오 뭐 무슨 뭐 세상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아 저렇게 하면은 괜찮을까?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사업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거기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그리고 다음 날 그 이제 또 성공자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막 빨리 나와서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 꿈은 뭐 당연히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가족들은 뭐 다 저기 혜택을 받겠지만은 또 이제 제 꿈도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생기더라고요. 다 이제 엄마는 다 꿈이 없었잖아요. 그냥 살림살이 하고 그러는데 그 꿈도 생기더라고요. 마무리. 그냥 꿈도 이제 뭐 여러 좀 뭐 그 이제 그 한부모 가정에 그 저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그 치료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는 가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조금 넘었다. 제가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청량리 IC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김운영입니다. 15년 전에 중국에서 조금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돈벌러 왔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봐서 답이 없더라고요. 노후 생각도 일단 나는 나이가 됐었고 그래서 우연히 친구 소개로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회원 가입은 오래됐습니다. 한 3년 돼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부업 삼아 그냥 이제 원데이 다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고 그런데 원데이 다니면서 이제 회장님 강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들하고도 떨어져 살고 이런 삶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 되면 가족도 같이 살고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같은 이런 엄중한 병을